나니아의 옷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나니아의 식당인데요. 수요일엔 보글보글! 오늘도 맛있는 시간. 오늘 메뉴는 뭔가요? 아, 오늘은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떡볶이 중에서도 또 힙스터들만 먹는다는. 아, 그래요? 네. 오늘 힙스터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오. 오늘 먹는 순간 바로 힙스터 되는 거예요. 네. 차돌박이 떡볶이하고 또 이제 중국식 당면 떡. 중국식 당면. 네, 이런 사리들을 넣어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먹방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그쵸? 엄청 리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나도 먹어보게 되다니. 조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모토인 좀 쉽게 요리하자가 우리 모토인데 주문을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밑에다 링크를 써드리거나 할게요. 이게 어디서 주문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네네. 오. 그 요즘에 반조리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냄비에 뭐 팬에 다 때려넣고 그냥 불만 켜면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도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뭐지? 맨날 인스타랑 페북이랑 이런 거 보면 청년다방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차돌박이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먹고 싶으니까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 청년다방 떡볶이가 요즘 그거래요. 청년다방 떡볶이가 있는 동네가 약간 힙스러운 동네고. 약간 그런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뭐 청년다방 빨리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던데. 우리 동네 힙하네. 네, 일단 지금 요게 일단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여기가 벌써 힙스러워서. 그럼요. 나니아의 옷장은 굉장히 힙한 공간입니다. 네. 자, 한번 뜯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 거를 뜯어보면 일단 먼저 떡하고 뭐 김말이 그 약기만 들어요. 그런 어떤 이거는 완전 메인? 오빠한테 네. 1인분일 것 같네. 요거는 이제 한 주먹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앙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고. 오! 고기가 들어있네요. 아, 차돌박이가. 와, 근데 이렇게 들어있네. 포장이 되어있네. 오, 대박이다. 정인데?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 예, 양념은 고춧가루하고 이제 소금, 후추 간할 수 있는 요게 이제 2인분이라고 써 있어요. 2인분이라고 써 있고 이거 다 만들면 비주얼이 요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한번 이따가 똑같이 나오나 봅시다. 그 다음에 라면사리 이제 각종 삶은 달걀. 귀엽다. 삶은 달걀하고 네, 요 야채들 그 다음에 양배추까지 네, 요렇게 해서 패키지가 끝입니다. 되게 알차게 잘 들어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백순대를 먹었잖아요. 백순대 야채들보다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장이 다 실링이 돼 있으니까 이 삶은 계란은 아주 참 귀여워요. 좋은데요? 아, 여기 보니까요 조리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고기 핏물을 제거한 뒤 썰어서 준비하고 물 800ml와 함께 이제 차돌을 먼저 소금간에서 볶고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를 조리하고 차돌을 얹어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고기 미리 볶아놨고 이제 여기에다가 들어있는 양념을 다 넣어볼게요. 네. 그 양념 고춧가루를 비법 고춧가루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죠. 이거 빨리 맛있게 끓여놔야 이 냄새를 맡고 또 먹고 싶은 분들이 또 그쵸, 오죠. 찾아오시죠. 자, 근데 이거 원래 그 떡볶이 아줌마들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왔어요? 왔어요? 괜찮아. 왔어. 오늘 우리만 먹는 거 아닌 거죠? 그쵸. 이거 냄새 맡고 누군가 오실 텐데. 여기가 나니아 식당 맞나요? 영업 중이신가요? 맞을거예요? 형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깨덕님. 그렇지. 우리 게임 덕후. 약간 일본 덕후 아닙니까? 일덕. 네네네. 네. 우리 새들시티의 수혁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어서 오세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오자마자 연기가 저희 동네까지 나가지고 이 냄새나. 코앞에 역시, 사시는 분이잖아요. 코앞에. 그렇죠. 근데 역시 방송을 팟캐스트 한번 해보셨다. 그러니까요. 입담이 이제 여유가 있으시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들 스티치의 멤버 수혁 형님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수혁 형님은 이제 겨울에 한번 뵙고 오늘 두 번째 뵙는데 어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잠 아 진짜요? 다크서클 막 아 약간 그 다크서클이 더 약간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아니, 오빠가 보는 눈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니까.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사람이 각막이 이렇게 네. 예, 클린해져가지고 역시 라섹증이라고 그러죠. 그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아하. 보고. 아 제가 약간 그 이거 난독증이랑 그 편집증 뭐 난독증 말하고 좀 뭔가. 예. 예. 우리 근데 좋은 편집증이시네요, 되게. 아 제가요? 네, 그렇게 제가 좋은 마인드로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아닌데. 네. 네. 역시 사람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봐요. 네. 아 근데 수혁 형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죠. 떡볶이 뭐 다 네.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없을걸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여자분들이 보통 떡볶이는 더 좋아. 그 신기해요. 왜 네. 여자분들이 떡볶이를 더 좋아하지? 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찡떡찡떡하고 찔끗찔끗한 걸 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진짜 급할 때 어디서든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또 떡볶이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딱 요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떡볶이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이 떡이 그쵸. 예. 칼로리가 되게 높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떡 다섯 개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여자분들이 입이 짧아요. 아 많이 안 먹는 거야.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 저희 뭐, 북한 양반은 많이 드시는 분이라 아, 그분은 약간 푸드파이터 느낌으로 드시거든요. 아 그런 건 있죠. 2인분 시켜서 3시 먹기도 하고 3인분 시켜서 4시 먹기도 하고 뭐 보통 그런 메뉴긴 한데 저는 떡볶이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러면은 수혁 형님은 그 떡볶이를 주로 많이 만들어서 드시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네. 떡볶이를 좀 요리를 좀 잘 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만든 건 두 번 있고요. 그럼 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죠, 엄마 아니면 저희 누나가 있어요. 아, 누나가. 근데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걸 잘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우리는 분식집 가서 먹으면. 그죠. 그 분식집이라 포장마차? 응. 그죠, 그죠. 분식. 노점 먹는 거 그냥 노점이나 이런데. 물을 안 줘요. 아 맞아요. 물을 안 주네. 네, 지금은 막 물 주시는데 옛날에는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 물 좀 주세요 하면 없어. 뭔지 아시죠? 그래 뭐, 맞아. 근데 이게 맞아. 떡볶이 딱 이제 쫄았다 하면 물 이렇게 넣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줄 건 없었던. 네. 그래 그래. 그래서 매운 거를 바깥에서 매운 음식을 약간 뭐라지 습관적으로 안 먹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라면 하나 먹으면 물 한 통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지금도 잘 못 먹어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여기 쿨피스도 있고. 네네네. 오늘은 또 음료가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그럼 이제 그 차돌박이를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먼저 넣나요? 아니면 나중에? 근데 오늘 좀 특별한 아이템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잠깐 해동을 좀 해놨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래요. 그 분모자라고 분모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당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먹는 당면이에요 그럼? 네 중국에서 건너온 식재료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긴 떡처럼 생겼는데 가래떡 네. 얇은 가래떡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식감이 독특한가 봐요. 이거 요즘에 완전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힙이에요. 아 이걸 먹어야 그러니까. 힙입니까? 이걸 먹어줘야 힙이에요. 그럼 차돌박이 떡볶이에 분모자면 끝이네. 그럼 힙이네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흔한 식재료 아닌데 여기서 먹어보게 된. 나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이게 중국 당면이라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대요.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장면이 중국 음식인 줄 알지만 원래 짜장면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중국에서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먹었는데 달라요. 맛이 달라요. 전혀 다른 아예 다른 음식이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국 식재료인데 알고 보니까 그 특정 지역에서만 이걸 많이 먹는데요. 네, 뭐 당연히 땅이 중국 쪽이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게 우리 건지 모른대요. 근데 요게 요즘에 완전 히트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넓은 당면 한창 유행했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거 지나가고 이제 이거. 근데 그것도 중국 당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것도 준비했어요. 그것 이건 롱시 당면.
롱시 당면? 네. 성조는 모르겠는데 롱시 당면이라고 했는데. 아, 중국어를 네. 읽을 줄 아는. 아, 찐따운님. 오, 예. 건강하신. 이거 무슨 말이야? 나도 중국어 잘해요. 웬만큼. 워시 한국어런. 한국어런. 워더 방뇨. 와, 우리. 근데 이게요, 하여튼. 몰라요. 잘, 중국어 잘 모르는데. 이 용수당면이라고 해서 그 중국에서 파는 넓은 당면인데. 우리나라 찜닭집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찜닭이 들어있는 당면. 네, 그 넓은 당면의 한 넓이랑 두께가 한 두 배 이상. 그건 원래 우리나라 거죠.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보니까. 그 근데 요 당면은 중국 허거 먹을 때 먹는 거래요. 아, 허거. 네, 그래서 이것도 넣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굴려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러면 양이 꽤 돼요. 이 또 사리, 라면 사리도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떡에 라면에 면에. 그러게요. 탄수화물을. 오늘 탄수화물 파티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네. 그거잖아요. 떡만두 라면이 말도 안 되는. 그죠, 그죠. 라면이 탄수화물인데 거기다가 토핑에 떡을 넣는데 만두로. 만두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식 보면요. 네. 급식에 떡만두국이 국으로 나와요. 그쵸, 그쵸. 그리고 밥을 줘요. 그렇죠. 맞아. 그쵸. 그리고 우리 여기다 밥을 볶아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밥 볶아 먹지. 탄수화물 요리에 탄수화물을 네. 토핑으로 해서 탄수화물로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탄수화물로 네. 먹는 나라. 이 파도 넣어볼까? 네, 이제 이게 좀 끓었거든요, 조금. 네네. 끓은 상태에서 사리를 넣거나 네. 아니면 토핑으로 나오는 튀김이랑 저 고기 미리 볶아놓은 거를 이제 올려서 먹으면 차돌박이 떡볶이 완성입니다. 뭐를 넣을까요? 요거 넣을까요? 아니면 네, 먹고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당면 가져와 볼까? 그러게요, 중국 당면도 미리 넣어 볼까요? 잠깐만요. 아, 네. 소리가. 아, 너무 좋죠. 보글보글. 네. ASMR 이거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이거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번에 우리 백순대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름 튀기는 소리 있잖아요. 완전 다 들어가. 소리 작살나게 들어갔어요. 그때 저 안 보셨죠. 아, 그 처음 베타 테스트라. 어머, 이러네요. 넣어도 될 것 같다, 근데. 넣어요? 그죠, 예. 물렁물렁하죠. 아, 괜찮네.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조심조심. 뭐요? 오. 오케이. 당면이 살아있는 것 같아. 움직여. 우리 되게 잘해 먹는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이 면이 조금 말랑말랑하게 익으면은 그때 이제 토핑을 넣어서 얘도? 먹을게요. 네. 이 파채하고 같이 넣어서. 아, 맛있겠다. 떡볶이 오랜만에 드세요? 오랜만인가? 지난달에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떡볶이는 아니고. 아, 전 그냥 자주 먹어서, 또 이거 그냥 분식집에서 먹었는데, 이틀 전에 먹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맛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럼 이걸로 힐링하세요. 저기, 대학로에. 네, HOT 떡볶이. 네. 아, 거기 유명하죠. 저는 거기를 갔 거기 유명하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또. 아, 거기 맛있어요. 맛있죠. HOT 떡볶이. 밤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게 새벽에도 하죠? 그죠, 그죠. 맞아, 맞아. 그 성대 올라가는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원래 정식 명칭 나눔이 아 나눔이 떡볶이예요? 나 HOT 떡볶이로 알고 네. HOT 떡 그 성대 쪽 올라가는 길에 이쪽 그죠 HOT 왔다 갔다 그래서 HOT 떡볶이 네,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 나 처음 알았다 우와 학교 다닐 때 거기 몇 번 갔는데 HOT가 와서 HOT 떡볶이 맞아요 가면 이제 사진 이게 딱 있어요 이만하게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거 면이 물 많이 먹는다 그러게요 이제 여기다가요 잡아요? 맛집이 다 그냥 넣을게요 그냥 오케이 잠깐만요 와우 이것도 투하하겠습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돼 좀 이렇게 하고 찍어? 괜찮아요? 네네네 네. 이거 이제 아 이게 졸아붙는다 물을 더 넣어야 되나? 물 좀 더 해야 되겠다 붙는다 어떡하지? 불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야 꺼졌다 아, 켜졌다. 아니, 근데 야. 뭐. 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뜨거운 물이랑. 하나 더 볼까요? 네네네. 먹자, 바로. 튀김 빼고 일단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튀김이랑 뭐 이런 거는 소금. 면이 다 익었나? 돼요. 이거? 분모자는 아까 한번 해놓은 해서? 거라서 익었을 것 같고. 오케이. 좀 켜볼까? 오케이, 뜨거운 물.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일본 음식 위주로 최근에 드셨겠는데요? 그렇죠. 일본. 아 형님, 네. 일본은 어떻게 어떤 일로 다녀오셨어요? 아 일본 그 뭐라 하지 이름이 동아시아 문화 도시라는 이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대만에서 이게 동시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도시끼리 교류하는 축제. 일환으로 그 이제 도쿄에서는 토시마구라는 구가 있어요. 토시마구. 우리, 우리 이제 뭐야 성북구, 강북구 하는 구처럼. 그 이제 거기 구가 이제 그 저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뮤지션 세 팀이 나오는 거예요? 세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11월 달까지 매월 이제 매월 한 번씩 하루씩 공연을 해요. 매월 그러니까 매달마다 한 번씩. 말이 맞나?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매달 한 번씩. 맞나요? 네, 네. 매달 한 번씩 네, 네. 공연을 하는데, 이제, 낮 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 이렇게. 여러 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국 팀도 있고. 뭐 되게 많구나, 팀이. 네, 우리 한국 팀도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팀 있어요. 네, 아~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는, 네,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일본에서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아~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한국 분인데? 오. 우리나라로 역진출하시면 좋겠다. 그러게. 그죠? 네.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 한류 스타신 거잖아요. 네? 그쵸. 인디계 방탄소년단 같은 완전 훅 들어오는. 네. 아이씨. 왜냐면 한류지, 그것도 다. 어. 아, 근데 진짜. 제가 일본에서 공연해 보는 게 네.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의 목표거든요. 어때요? 그 공연 문화가?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공연을 했던 데도 저희가 공연을 했던 데도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아, 일단은 그럼 우리 이거 먹으면서? 완성 됐으니까 자 지금 떡볶이가 우리가 이렇게 수다 떨고 하는 동안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떡볶이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나요?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라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음식이잖아요. 그쵸, 떡볶이가. 그쵸, 네. 자 일단은 빨리 형님 드세요. 있잖아. 드세요 일단. 예, 예. 예 제일 급하신 아니, 분부터. 형님 제가 해서 그러면은 또 한국은 또 잔류 유서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은 아 당면 잘라야 되겠다. 그러구나. 요것과 고기 선양 하고 오셨으니까 고기 좀 이렇게 고기 드리고 고기 선양 분모자 이거 꼭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귀한 어 뜨겁습니다. 아 뜨거 네, 승희 씨도 어떤 거 좋아하죠 승희 씨? 네 저는 다 넣어주세요. 아 역시 차세대 푸드파이터. 네 그 두 분은 떡볶이를 드실 때 네. 그 계란에 노른자를 풀어서 드시나요? 아 그거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엄청난 질문이다. 우와. 저는 풀어 먹는데 개개인별로 하나씩 배당이 됐을 때. 아, 나 네. 인당 하나씩 인당이, 됐을 때. 인당 하나로 배당이 됐을 때. 아, 내 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제 거에 대해서는 풀어 먹는 편이에요. 개인 화기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남의 거 같이 먹는데 제가 그걸 막 풀면은 아, 그쵸, 굉장히 그쵸. 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순대 간을 국물에 찍어 먹느냐 마느냐도 그 냄새도 예민하신 분들이 아 그래요? 네, 네. 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이거 드셔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분모자 이거 빨리 한번 와 되게 곱창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약간 비주얼이 아이고 비주얼이 썩 좋진 않잖아. 아 근데 우리 PD님도 좀 하나 우와 퍼서 이거 맛있다. PD님 오셔서 드시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소리 들어가나? 맛있는데? 그 분모자가 나는 왜 좀 고소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지? 이거 이런 느낌으로 찡떡찡떡하고 두껍고 이렇게 약간 치아 깊이 쑥쑥 박히는 찡떡찡떡한 느낌? 이거 진짜 이건 제가 미치는 맛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 이거 너무 맛있다. 그냥 떡볶이 말고 분모자 볶기 이렇게 해서 팔아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은? 되게 오히려
오히려 떡볶이보다 더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더 있네요. 떡, 그 떡볶이 떡에 비해서 바디감은 살짝 떨어지는 바디감. 아 이게 면이 면이 이렇게 꽃 모양처럼 약간 여러 개가 두꺼운 게 뭉쳐진 그런 느낌? 그죠? 어 그러네. 그리고 이게 왜 바디감이 몇 바닥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이거 다 그러니까 다 전분인 것 같아요. 떡처럼 그 바디감 있는 곡식이나 그게 아닌가 봐요. 어 그러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 아 우리 오늘 다이어트 음식이네. 그럼 그냥 맘 먹고 먹어요. 마음껏 먹어요. 맛있다. 아 근데 맛있어요. 양념이 괜찮네 이제. 일본에서 식사하시다가 네. 떡볶이 이렇게 냄새 맡고 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디 도쿄로 다녀오신 거죠? 네, 도쿄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일 일본 가셔서 드셨을 때 맛있게 드셨던 건 뭐였어요? 아 사실 그러니까 일본을 막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뭐라 하지? 매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아,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자주 가시네요. 그리고 또 수혁 형님은 이제 네. 그 형수님께서 그쵸 어 일본인이신 거죠? 네네네네. 일본 국적? 네 일본 사람인데 그다 보니까는 가면은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야 어디 맛있대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항상 가던 가게 그냥 약간 뭐라 하지? 단골집처럼 그냥 여기 가시면 거기 그냥 그거 먹고 당연히 일본에 단골집이 있다니. 오~ 아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제가 단골집이 몇 개 없었어요. 어 왜요?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되게 좋아하던 인도 카레집이 있었는데 인도 카레요? 네 일본의 인도 카레는 좀 맛이 맛있겠어요? 어 거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게였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가게인데 아 그래요? 없었어요. 왜 없었지? 경영난 아쿠아룸 그 경영난은 아닐 거야 거기는 왜냐면은 너무 장사 잘 되는 데라서 체인점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 아 이제 장사에 큰 흥미가 없으시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노후를 그냥 즐기시려는? 뭐 몸이 안 좋아지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돌아가시게 됐 아니 돌아가신 게 그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이제 인도로 돌아가시게 네, 다시 이제 귀국을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음식점 하면은 되게 건강 많이 상한대요. 그렇죠. 왜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러니까 일해야 되고 재료 준비하는 엄청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백종원 골목식당 이런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갖잖아. 그게 진짜 위험한 거네. 아니 댓글 달려있었어요. 아 저렇게 장사할 거면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다 낫겠다. 그 밑에 댓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저 사람들이라고. 근데 음식점은 특히 먹을 거는 정말 그 운영하신 분들은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맞아. 성실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그 재료 준비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 왜냐면은 한 뭐 여행도 못 가요. 괜히 2박 3일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은 재료들이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겠다. 고기도 굉장히 좀 질기지 않아요? 약간 질긴데 그렇죠. 씹는 맛은 또 있네요. 어 그러네요. 그 있잖아요 왜 삼겹살도 생삼겹살 저는 생삼겹살 좋아하는데 또 냉동 삼겹살을 고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쵸. 네. 얇은 거. 그쵸, 대패. 네. 맛있다. 공연은 잘 하셨어요? 네, 공연은, 네, 잘, 큰 무리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몇 곡 하셨어요? 저 많이 안 했어요, 네 곡. 네 곡? 그럼 다 1어로? 아니요, 이제 세 곡은 한국, 기존에 이제 저희가 썼던 곡들이랑, 한 곡은 이제 일본어 곡을 커버해서 일본어로 부른 곡이 있고, 아니 우리 오빠도 일본에서 공연하는 건 그러니까요 꿈인데 저는 이제 진짜 일본에서 그 일본 제가 해보고 싶은 해외 투어가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저랑 똑같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시아권을 이렇게 한 번 하고 싶어. 근데 이번에 검정치마 조유리 씨가 그걸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이야 사실 뭐랬어 일단은 일본은 일본어가 되면 확실히 편리하니까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사실 외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관객이 또 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디서 공연을 하든 그게 항상 그래. 네. 근데 일본은 어때요? 그 관객 모객을 좀 그 아티스트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클럽에서 하는 편이에요? 아,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갔던 데는 그러니까 무료 공연이고 되게 개방돼 있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있는 데서 해가지고 편하게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저희 공연할 때 한 4-50분 정도? 오, 맞네요!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일본 분들? 네, 근데 일단 일부러, 그러니까 지인들이 찾아와 주신 분들도 한 10몇 분 계셨고. 수혁 형님이 지인분들이요? 제 지인도 그쵸, 한 1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10분. 짱이다! 그리고 이제 그냥 앉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감사합니다. 일본에 계시는 팬분들이 좀. 팬이라기보다 네. 거의 제 친구들이랑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오셨죠. 친구들이 조금 왔고. 그다음에 네. 네. 다른 가수의 팬분들이 좀 몇 분 오셨어요. 다른 뮤지션들. 네, 제가 이제 세션으로 했었던 다른 이제 가수의 팬분들. 누구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위험한 일이에요? 저기 좀 약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다. 아니, 우리나라는 일단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성했다고 하죠. 밴드 결성을 했으면 이제 음악을 우리가 부르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가지고 공연장을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공연장이 월요일은 쉽니다 하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라인업, 수요일 라인업, 목요일 라인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금요일이나 토요일 라인업까지 가면은 굉장히 어떤 그렇죠.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했다 뭔가. 근데 요즘에는 물론 그런 한국의 공연장들이 다 문을 진짜 많이 닫았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그런 공연장 문화, 클럽 문화가 계속 좀 잘 돼 있지 않아요? 글쎄, 저도 사실 일본, 제가 있었던 일본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제 머릿속에 1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저도 10년 전에 그냥 이거 다 10년 전 얘기죠. 수혁 형님은 일본에서 또 공부를 하셨었으니까. 유학을. 네. 몇 년 하셨죠? 공부를? 저 올해 안 있었으면 유학이라고 하기에도 네. 창피할 정도로 저희 10달 있었는데. 10달이면 10달이면 일본 사람 가는 거죠. 10달이면 아니 왜냐면은 그해 제가 원래 그러니까 진학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학교를 다니려고. 저 근데 10달이면 독도는 누구 땅 할 때 약간 박해심만 하실 것 같은데. 독도 약간 이런 게 위험하네. 네. 확실히 한국인은 정체성을 갖고 계신 거죠? 정체성을 갖고 있죠. 어제 한일전 저는 응원하셨네. 당연히 한국 응원. 당연한 거죠 그거. 그럼 확실하게 인증이 되신 분이고. 또 저희 네 말씀하세요. 네. 진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하면서 환율이 제가 갔을 때 850원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브롤리 오빠가 일본에서 네. 공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접근을 해서 일단은 근데 그게 저도 그렇지만 말해주세요. 저도 왜냐면은 저도 사실 팀을 이렇게 하고 하는 입장에서 인기가 많거나 뭐 혼자서 단독 공연이 가능하거나 이런 사이즈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팀을 결성을 했어요. 이제 우리 공연 활동을 할 거야. 앨범도 내고 앨범 내는 것까지는 사실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저도 뭐 집에서 다 혼자 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클럽이랑 커넥을 하면은 영상 보내. 요즘에는 다 영상이나 유튜브 링크, 공연했던 영상이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공연했던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
조금씩 내 마음이 기대어 들